이날 멀리 안양에서부터 그를 찾아왔다는 환자를 만났습니다. 특별히 불편한 게 있으세요? 그 제가 진단을 받으면서 그러세요? 잠시만요. 예, 그래서 이게 한 180만 원 정도 비용이 나오셨다고 예. 써 있네요. 예. 4월 17일 날 하셨고 치료는 뭐 이것저것 있는데 눈에 띄는 거는 신경치료가 있네요. 6번이네요 위에. 중추가 무려 10개, 그중 하나는 신경치료를 해야 한다는 진료기록서. 가벼운 통증에 회사 앞 치과를 찾았다가 깜짝 놀랐다는 손병결 씨의 것입니다. 이런 거는 초기 오십도 아니에요. 충치도 아니에요. 사실은 관리만 하셔도 충분한 거라 뭐 얼마든지 이거는 일단 하나는 레진. 놀랍게도 한 군데를 제외하곤 깨끗하다는 진단이 내려집니다. 덩어리도 없고요. 지금 아래에서는 딱히 할 건 없는데 여기서 몇 개를 좀 하자고 하신 것 같고요. 자, 위에도 뭐 특별하게 문제는 없고요. 이런 건 나중에 이제 보험도 되니까요. 급한 건 아니니까 문제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. 근데 이가 시렸던 건 여기가 요 파여서 시렸던 거죠. 보통 이제 엑스레이도 보통 가져오죠. 엑스레이 필름도 가져왔다는 병길 씨. 혹시 눈으로 보지 못했던 무언가가 있는 건 아닐까요? 근데 다른 치아도 보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서 지금 레진이나 이런 걸 하자는 것은 사실 사진상으로는 뭐 안 보일 수도 있고 있어도 안 보이지만 사실은 사진상으로 큰 건 하나도 없다는 거죠. 아말감 멀쩡하잖아. 그럼 제가 뭐 아까 봤죠 아말감 멀쩡하다. 그건 어떻게 하냐면 이게 속에가 썩으면요 아말감이 붙어있질 못해요. 그러니까 멀쩡해요. 아주 깔끔합니다. 공통된 부분은 사랑니 발치뿐. 당장 치료를 받지 않아도 평소 양치만 잘하면서 정기검진을 받으면 더 이상 나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. 저는요 이거는 과잉이란 말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. 솔직히 이거는 이 정도까지 쓰시면 막장 드라마죠. 지금 180만 원 들어가서 평생 안 한다면 할 수도 있을 겁니다. 참고. 그렇지만 이렇게 한번 하고 나면 5년이든 6년이든 한 번씩 또 교체를 계속 해야 되는데 왜 이분이 그런 걸 해야 되는 건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죠. 본인 치아라면 과연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건지 되묻고 싶어요.